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취업준비생들의 멘토 테디쌤입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에어프레미아 이제 국내에서는 무착륙 관광비행 그 마지막을 장식하는 비행에 다녀왔습니다. 사실 제가 좀 일찍이 이 채용 관련된 영상을 올려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이제 비행을 갔다 와서 수업 직전에 찍게 되어서 조금 늦어진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어제 블로그와 이제 유튜브 내 커뮤니티에서 공지했던 것처럼 테디쌤의 단독 프리랜서 승무원 채용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 파격적으로 탈스펙, 나이 무관, 자소서 없는 채용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해당 채용은요 이제 신생 소형 항공사 VIP 차터기, 즉 VIP 전용기 서비스를 진행할 객실 승무원을 채용하는 공고입니다. 일반적으로 뭐 객실 내에서 안전과 이제 승객들의 서비스를 담당하게 되고요. 해당 항공사는 제트프라임 항공입니다. 국내에서는 최초로 에어 앰뷸런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항공사이고요. 이제 앞으로 VIP 차터기 서비스를 진행하게 되면서 필요한 인력인 객실 승무원을 채용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모든 채용을 제가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전 세계에 있는 위급한 환자들을 이곳저곳 이송 후송 조치해주는 항공사인데 이제 뭐 VIP 고객들 또는 어떤 특정 단체 고객들이 해외로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VIP 차터기 서비스를 진행하게 되는 것 같고요. 실제 대한항공이 얼마 전 이제 전용기 서비스를 위해서 비행기를 데려왔다라는 기사 보셨나요? 그것과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또 대기업의 회장님들의 전용기 있죠? 전용기 내에서 또한 객실 승무원이 있거든요. 이와 비슷한 방향성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채용 과정에서 사실 어떤 보수를 받거나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이 해당 항공사가 스타트업인데 일단 진행하고자 하는 그런 서비스와 비즈니스 모델 방향이 저는 좋다고 생각했고 무엇보다 객실 승무원을 준비하는 분 혹은 객실 승무원으로 근무하셨던 분 이외에도 여러 VIP 전문 서비스 산업에서 그 전문성을 쌓아온 분들에게 단독으로 근무하는 것은 조금 불안할 수도 있기 때문에 투잡이나 또 다른 업무와 함께 병행하면서 이 급여를 받아가기에는 너무 좋고 경력도 경험도 쌓을 수 있다는 것이 저는 큰 장점이 될 것 같아서 정말 기분 좋게 흔쾌히 여러분들에게 해당 채용을 제가 전적으로 리더 위임하여서 이끌게 되었습니다. 파트타임식이다 보니까 근무 형태는 조금 자유로운 편이고요. 겸업이 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고 또 객실 승무원의 근무와 거의 동일하게 한다라는 것 또한 장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지만 제 블로그에 들어오시면 급여에 대한 부분도 상세히 나와 있는데요. 1일 비행 기준에 그 급여가 꽤 큰 편입니다. 레이오버까지 하게 되면 더 많은 비용을 받게 되겠죠. 근무 베이스는 김포공항입니다. 그 채용 관련된 부분을 조금 언급해 본다면요. 우선 특이점은 학교, 전공, 나이 이런 부분은 모두 무관하고요. 또한 번거로운 자기소개서도 없습니다. 다만 이제 한국인, 내국인 고객보다는 외국인 고객 응대가 더욱 잦을 수 있기 때문에 외국어 성적에 대한 스펙을 사실 제가 기준을 뒀습니다. 토익 점수로는 850점, 토익 스피킹으로는 레벨 7, 그리고 오픽으로는 IH에 대한 기준을 뒀고요. 사실 제가 기준을 제시하지만 제가 뭐 공식 뭐 항공사 이런 건 아니잖아요. 현재 제가. 그래서 영어 회화 실력에 굉장히 자신 있는 분이다라고 하면요. 사실 영어 성적과는 무관하게 지원을 하셔도 괜찮고 또 여러분들이 진정성과 열정을 보여줄 수 있다면 점수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저는 지원은 가능하다라는 거 얼마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제2외국어도 있으면 좋겠지만 필수사항은 전혀 아니고 여러분들이 정말 외국어를 좋아하고 구사하는 것을 즐길 수 있다면 사실 가산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VIP 고객 응대고요. 그 고객 응대 수가 그리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뭐 전현직 승무원분들도 좋고요. 혹은 뭐 VIP 고객 응대를 전문적으로 했던 경험이 있는 분, 뭐 그 이외에도 열차 승무원이나 전문 서비스 산업에서 종사했던 경력이 그래도 1, 2년 이상 있는 분들이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지원 과정에 대한 내용은요. 제 블로그 안에 자세히 남겨뒀기 때문에 확인 한번 부탁드리고요. 이력서와 저는 자기소개 영상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자기소개는 한국어 1분, 영어 1분, 그리고 제2외국어가 가능한 분들은 또 1분 추가해서 3분 내외 혹은 2분 내외의 영상을 이제 유튜브에 일부 공개, 다른 사람들은 못 보게 업로드한 이후 이제 링크와 함께 이력서를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절대로 돈 들여서 뭐 어필을
하거나 이럴 필요 전혀 없고요. 뭐 스튜디오나 비싼 곳에 가서 촬영할 필요도 없고 자연스러운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무조건 실력과 인성 이 위주로 볼 예정이고요. 제가 사실 스튜디오 테디 운영하고 있잖아요. 이 학생들에게만 특혜를 주는 일은 결코 없을 거고 공정하게 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류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면접을 진행하게 될 텐데 이 부분에서는 제가 면접 과정을 촬영을 할 예정이고 이런 점이 컨텐츠로 활용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뭐 개인정보에 대한 노출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될 수 있을 만한 소지에 제가 촬영을 무리하게 하진 않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채용이 있을 겁니다. 조금 전에 이제 에어프레미아 1차 합격 발표도 났는데 많은 분들이 또 실망도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또 제가 이번 주 중에 라이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만한 채용 관련된 소식도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또 여러분들 이 과정에서 뭐 지원을 해보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자기소개 영상을 찍어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외국어에 조금 그래도 자신이 있다라고 한다면 지원해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일단 뭐 투잡을 했을 때 급여가 좋고 경력도 좋으니까요. 자 그럼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기회를 끊임없이 창출하고 여러분들의 꿈을 위한 선한 혹은 좋은 영향력을 전해드릴 수 있는 테디쌤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